아열대 과일의 여왕으로 불리는 애플망고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. 과거 수입에 의존하던 아열대 과일이 국내 농가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. 이상환 기자입니다. 어른 주먹보다 큰 과일이 나무마다 주렁주렁 달렸습니다. 익으면 사과처럼 빨갛게 변한다고 해 이름 붙여진 애플망고입니다. 애지중지 정성을 들인 농부는 5년 만에 수확의 기쁨을 누립니다. 애플망고 3kg 한 상자 가격은 10만 원 선. 올해 2톤을 생산한 이 농가는 7천만 원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올해 본격적으로 수확합니다. 정말 이쁘고 탐스럽게 많이 열렸습니다. 향도 좋고 당도도 좋고 한 번쯤 드셔봐도 정말 좋습니다. 수입에 의존하던 백향과와 파파야 등 아열대 과일이 국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2012년 44헥타르에 불과했던 아열대 과일 재배 면적은 지난해 111헥타르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 수확을 하게 되면 농가에 소득을 안길 수 있는 많은 그 작목들이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재배 기술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입니다. 온난화 영향으로 재배 면적이 빠르게 늘면서 아열대 과일이 국내 과일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